다시 한번 박수 하나, 박수 둘, 박수 셋. 아우 대단합니다. 예. 그다음 구호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시애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시애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 아 이제도 훌륭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열정으로 하나 되자라는 캐치프레이로 제20회 시애틀 미주 한인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실리콘밸리 한인 체육회 후원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시애틀! 실리콘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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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국민의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일어서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대야 경례! 바로 네 분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혜원 수석 부회장님께서 체육인의 헌장 낭독이 있겠습니다. 체육인의 헌장. 체육인은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갖고 쓸모있게 하는 정화 과정이다. 그러므로 체육은 인간 생활의 기조가 되어 슬기와 용기로서 행동하고 끈기와 희생으로 사회 발전에 공을 한다. 우리 국민은 선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참된 체육인이 되어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경기를 하는 사람은 경기를 사랑하고 즐기며 사육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 성과에 만족한다. 2. 경기를 하는 사람이 심판의 판정에 복종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승패의 구애됨이 없이 정정당당히 싸운다. 3.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에 따라 엄정하게 다스리고 경기를 명랑하게 이끈다. 4.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은 원만한 인품을 갖추고 과학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지도에 힘쓴다. 5.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정신과 탁월한 기능의 갈채와 성원을 보내며 누구에게나 공정무시한 태도를 갖는다. 위의 모든 체육인은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의 모범이 되고 밝고 바른 일의 역군이 된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미주체전 단장을 맡고 계시는 신민호 전 한인회 회장님께서 출정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멋져보시면 박수쳐도 됩니다. 지구하겠습니다. 17대 실리콘밸리 한인체육회 회장 이상원 씨가 지난 2년 전에 회장으로 되었고 올해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대회는 해가 항상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체육대회가 끝이 나면은 회장 임기도 연말에 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에서 18대 정미주 한인체육대회가 시애틀에서 6월 16일 날 열립니다. 현재 우리 실리콘밸리 체육회 참가 선수 수는 아마 한 120명에서 150명 사이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걸 준비 중에 있고 또 경비가 우리 예상이 한 8만 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지난 대회는 또 예상외로 계획대로 모금이 잘 돼서 체육대회를 무사히 끝났습니다. 현재 올해는 이제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이고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되지 않지만은 아마 곧 체육대회 가기 전까지 아마 많이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초대, 보통 우리가 초대하신 분들입니다. 초대하고 또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고 또 각 협회 실리콘밸리 현재 체육회는 각 협회 회장들도 스스로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숙소를 정하고 해서 많이 각자 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제가 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할 때는 10한 6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9대였나 그때였습니다. 근데 전대가 체육회장 할 때 서양수 씨 그리고 최경수 회장님도 그 전전대였고 그때는 우리가 할 때만 해도 우리 체육회에서 전액을 모아서 각자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선수를 전액을 비행기 태워서 보내주고 태워주고 미기주고 재워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전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요즘은 원래는 관심 있게 보니까 원래는 각자 많이 스스로 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스스로 돈을 내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고 또 물론 체육에서 또 좀 보완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직장이 없거나 능력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체육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총 경비가 한 8만 불 든다는 이야기인데 아마 거기에 각자 나가신 분들 아마 비용도 포함된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8만 불이지만은 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이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바쁘신데 많이 오셔서 체육회 기금 모금 마련 후원의 모임에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출전을 해서 올 때까지 아무 탈 없이 무사고로 갔다 올 것을 약속을 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리콘밸리 한인체육계 임원으로 계시는 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그 이사장으로 계시는 정예슬아 변호사께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체육회 이사장을 하는지 특히 집에서는 돈 안 냅니다. 산책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가 왜 체육회 이사장을 해야 되나 싶은데 가만히 또 이렇게 굳이 변명을 하자면은 여기서 제 16회 전임 회장 때 임원을 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다시 하는 사람 그만하면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체육을 좋아합니다. 잘 봅니다. 축구도 좋아하고 잘 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네. 제가 체육회 이사장을 맡았을 때 사실 우리 이상화 회장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2년 전에 처음 뵙고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이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게 생기고 그래서 같이 뭐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람 직을 쓰라고 했고 근데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잘 나서지를 않잖아요. 이회장님 스타일이 이렇게 조용하게 뒤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큰 소리 안 내고 조용히 일을 하시길래 잘 하실까 싶어서 좀 걱정을 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행사가 얼마 안 남은데도 조용히 있으셔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미팅을 하자고 해서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되고 있다. 믿어보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몰랐더라고요. 준비를 특히 잘 하고 있었고 소위 말하면 외유내강 스타일이에요. 겉으로 소리 소문 없이 잘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시민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15년 전에 신민우 회장님하고 같이 체전에 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그 아수라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숙박이며 그 라이드 같은 게 너무 부실해갖고 이 주최 측에서 그걸 다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 라이드도 놓쳐서 그 경기에도 참여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굉장히 그때 어수선했었는데 야, 이만한 행사를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시애틀 주최 측에서 올해부터 각 협의회에 권한을 나눠주고 책임도 나눠주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방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아 그만큼 일이 많이 줄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었더니 똑같이 알아서 해라. 각 협회 축구협회 각자 주고 알아서 숙박도 해결하고 라이드도 해결하고 개인들 알아서 다 알아서 해라 그런 측에서 정말 스마트하구나. 전문적으로 약았다고 하죠. 네.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저도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이번 그 체육회 행사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 미주 전국에서 이런 전체 한인이 모이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1세대와 2세대가 어울려서 같이 화합을 장을 나눌 수 있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이보다 좋은 행사가 없을 것 같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말 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이 회장님이 조용히 있지만 할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믿어주시고 이번 행사에 잘 도와주셔서 잘 행사를 마칠 수 있게 저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8대 실리콘밸리 한인의 체육회 회장님을 맡으셨고요. 지금 현재 명예회장으로 계시는 서양수 명예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양수입니다. 정혜수라 이사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명있게 들었는데요. 이사장님은 한 5,000불 정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옛날에 했던 그 저거보다는 이사장님이 한 5,000불 해시고 여기 단장님이 좀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뭐 저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저 그러니까 이제 저기 도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미주체전 나가는데 도움 주시려고 이렇게 다 이제 오셨는데 참 잘하신 일이에요. 잘하시고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렇게 뭐 단체가 많고 또 모임이 많지만은 이 체육회, 저 미주체전이 체육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미주체전이 이거보다 큰 행사는 없습니다. 아, 이제 보시면 알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청소년들을 그 대상으로 이렇게 선도 하고 이렇게 저 장의도 심어주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 큰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저희가 옛날 애국가 부르면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게 겨루기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러면 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스포츠 정신 있잖아요. 스포츠 정신에 이 이긴 사람한테는 이제 축하를 해주고 진 사람한테는 위로해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뭐 어떤 게 또 당연히 정당한 건가 막 이런 것도 배우고 또 졌을 때 그 뭐 그 패배의 그런 아픔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은 그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해주시는 게 참 이게 사실은 그 저희들이 큰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부심 가지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전 경험이 많으신 서영수 회장님의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그 박승남 명예 이사장님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사장님 또 명예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은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좀 추가로 이렇게 또 반복이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이 체육회하고는 많이 이렇게 관계가 없었지만은 이 이상원 회장님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그래서 명예 이사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이 체육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스포츠맨십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일할 때 이런 스포츠맨십으로 일을 하면은 항상 우리가 그 건전하게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 한인회 지난번에 회장 출발했었죠. 그래서 성패를 했었는데 이런 이 회장 이런 한인회와 또 체육회 이런 연결을 통해서 이 한인회가 단결을 한다 그러면은 이 멋진 이런 한인회는 한인회 또 체육회는 체육회가 아니고 체육회가 또 한인회와 연계해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이 한인 사회가 잘 이끌어 있다고 봅니다. 이상원 회장을 이렇게 제가 여러 해 보았을 때 기자가 명예 이사장님이 말씀한 대로 항상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잘 되고 있느냐 기자들 걱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중동이라고 봅니다. 움직이지 않는 데서 뭔가를 항상 이루어내고 있어요. 17개의 단체를 이렇게 움직여서 회장을 끌어들인다는 자체가 대단하게 됩니다. 이 각자의 그 협회, 그 하위 그런 단체들이 17군데를 가서 회장님을 만나서 또 얘기하고 체육회로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이런 그 내색이 없이 모든 것을 잘 나가고 있는 것 볼 때 앞으로 이 시애틀의 그 전국 한인대회는 체육대회는 아주 실리콘밸리가 잘 해나간다고 믿어 바라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민호 그 선수단장님 대단한 여러 번 이게 많았을 때 그 매우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잘하시고 또 파워풀하게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을 통솔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각자의 분야에서 우리가 또 운동하는 것뿐이 아니고 또 자기 분야에서 일을 했을 때 이런 한인 사회가 올라가고 이 시애틀의 전국 체육대회는 이 한인의 최고의 그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그 페이엘에서도 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체육인이든 아니든 이것이 꼭 우리가 체육인의 행사뿐이 아니고 이런 모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갔을 때 우리 한인 사회는 또 이렇게 파워풀하게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최영석 영사님께서도 오신 것 또 이렇게 평창에서도 오시고 김진덕 이사님도 오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체육대회가 멋있게 끝날 수 있도록 기도와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5대 실리콘밸리 한인회 체육회 회장이셨고 현재 재미대한체육회 재정임원을 맡고 계시는 홍영구 전 회장님께서 재미대한체육회에 대해서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홍영구입니다. 저는 15대 그 실리콘밸리 체육회장도 역임했었고 여기 전직 회장님들 뭐 서양수 회장님, 최경수 회장님, 신민호 회장님 다 같이 거의 이 체육회만 한 30년 가까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 재미대한 체육회 본부 임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미주체전이 어떻게 해서 열리게 되는지 이 재미대한 체육회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재미대한 체육회는 대한민국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은 정식 단체입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미주체전은 자기 도시에서 열고 싶다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재미대한체육회 구성이요. 재미대한체육회 산하에 실리콘밸리 체육회처럼 있는 지회가 23개 지회가 있어요. 각 시리별로 뭐 샌프란시스코 지역회니 실리콘밸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3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회 밑에는 각 중앙경기단체가 있습니다. 그 경기중앙단체가 20개 정도 있어요. 뭐 축구라든가 태권도라든가 배구라든가 함께 20개 단체가 재미대한 체육회 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3개 지회에서 체전을 하고 싶으면은 우리 그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번 체전이 끝나면은 대의원총회가 있어요. 재미대한 지역에 각 지회 회장단들이 모이고 경기중앙단체 경기장, 경기단체장, 그다음에 본부 대의원들이 23개 각 지회 회장님들, 중앙경기단체 회장님들 20분, 그 다음에 본부 인원이 26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69명이 대의원 청년을 해가지고 우리가 취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꼭 심의를 해요. 그러면 신청한 도시에서 전부 그 계획이라든가 모든 거를 제출을 하면 그걸 심의를 해서 과반수를 통과를 해야 그 도시에서 체전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열게 된 시애틀이 작년에 저희 대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요번에 지금 열리게 됩니다. 20회인데 올해 그 요번에 그 시애틀 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은 올 10월 달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100개 전국 체전이 열립니다. 거기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관인으로 참관하시면은 요번에 굉장히 좋은 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뭐 관광 검진이라든가 아니면 관광 명소 투어도 전부 다 체육회에서 다 관할해가지고 다 해드립니다. 그런 거 참관하시고 선수분들은 좋은 경기를 펼쳐서 금메달 따면은 본국 전국체전에 참가해가지고 전 세계 선수들하고 겨루어서 좋은 결과를 할 수가 있어요. 재미대한 체육회가 그 전국체전 가면은요 항상 1, 2, 3등 안에 들어요. 그 대신에 이제 축구하고 볼링, 수영, 테니스가 가장 메달 종목입니다. 그래 우리 실리콘밸리 이번에 그 테니스 팀하고 볼링 팀하고 태권도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의 팀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번에 좀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같이 그 저 대한민국에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재 17대 실리콘밸리 한인회 체육회를 맡고 계시는 이상원 회장님께서 실리콘밸리 체육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요쯤 되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연호를 좀 해주죠. 이상원! 이상원. 이렇게 연임, 연호를 해주자고요? 이렇게 고생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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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다이빙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신 회장님을 뵙고 신 회장님이 한인회장으로 봉사하실 때 같이 봉사하면서 봉사에 대한 그런 기쁨도 알았고 필요성도 많이 느꼈습니다. 축구는 해왔지만 제가 이렇게 체육회 임원으로서 봉사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달라스 체전에 참가하면서 많은 걸 느꼈었어요. 근데 태권도
원래는 축구 50대 팀에 참가하기로 됐었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한 살 부족한 관계로 이미 티켓팅도 됐기 때문에 저는 참여해서 태권도 하시는 분들을 같이 뒷바라지했는데 그중에 또 이번에 출전하시는 선수는 미국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또 그렇게 경기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긍지를 느낄 때 아 체육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스포츠는 종교적인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그걸 통해서 교류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남은 행사는 6월 2일 날 골프 대회가 있고요. 또 출정식이 남아 있고요. 다녀와서는 해단식을 통해서 그때는 사진도 많이 촬영을 하실 거고 또 느낀 소감을 수기로 해서 또 포상도 할 거고요. 저희가 비영리 단체로 다시 설립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참석은 못하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세금 혜택도 보게 해드리고 모든 저희 후원금은 정산을 해서 또 각 협회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해단식 때 또 다른 협회들이 좀 더 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게 또 분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바둑대회도 저희가 추석 때쯤 준비를 하고요. 바둑도 스포츠의 일화라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문화행사는 한인회 이사회에서 축제, 한인축제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도 열심히 동참해서 저희 문화도 알리고 또 단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연말 행사가 있고요. 그전에는 저희 체육회가 임명제였는데 이제 협회 장님들도 많이 조인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사회에서 뜨시는 분들이 또 선출이 돼서 재미있는 체육회에 교류를 하고 그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교류하면서 실리콘밸리가 나아가서는 샌프란시스코 쪽, 몬트리올 쪽하고 같이 저희가 연합을 해서 미주체전도 한번 개최를 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부족한데 믿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생의 한 페이지를 체전에 참가하셔서 좋은 추억으로 만드시길 바라고 또 전국체전도 이번에 제가 작년에 익산에서 99회 참가를 해보니까 또 거기서도 많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선수가 아니라도 참관을 하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마침 한민족 축구대회도 한국에서 개최가 되고 시니어 제주도의 축구대회도 개최가 되니까 겸사겸사 전국체전에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 귀빈들의 좋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주 및 기타 지역에서 동포들을 또 국가 권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박준영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뒤에 보니까 당부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선 이 자리에 와보니까 당부보다는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미주체전에 대해서 의미를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정말 참 의미가 깊은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우선 미주 지역에서 이보다 많은 한인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없다. 그러니까 미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동포사회의 화합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가슴이 와닿는 게 그 세대 간에 같이 모여서 뛰고 예, 그래서 세대 간에 갭을 메우고 또 우리 후세들은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느끼게 만들고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같이 와 있는 우리 체육 담당하는, 문화와 체육을 같이 담당하는데 최진영 영사도 많이 배우고 체육의 중요성을 이 자리에서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영 영사 일어서서 인사 좀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 영사가 얼굴을 보면은 체육은 별로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잘합니까? 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후원은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속이 이제 국무조정실 소속이고 이성도 영사의 후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세 가지 방면에 그 당부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우선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세이틀에서 6월 달에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10월 달에 가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 보니까 아까 우리 하예원 부 수석 부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체육인의 헌장대로 하면은 좋은 성적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 2, 3등은 우리가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보고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여기 와보니까 이 체육의 성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 생활 문화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터전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의 연장선에서 어떤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북경에서도 좀 오래 살았습니다만 스포츠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는 먼지도 많이 마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보면 굉장히 건전한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가 역시 또 건전한 생활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도 또 좋은 성적을 내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기억하기에 두 달 전인가 그 샌프란시스코 체육회가 이 후원의 밤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듣기로 또 실컨밸리도 체육회가 있다는데 진짜 언제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정중동으로 꾸준히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환 그 회장님 그리고 신민호 단장님 또 명예 그 이사장님 명예 회장님 많은 리더십을 발휘해 주셔서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리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후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모이신 분들 다 아주 그 마음 깊이 후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셨는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실컨밸리의 그 동포들한테도 다 확산이 돼서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후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 저 체전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또 돌아와서 그런 승전보를 알리면은 제가 보기에 우리 실컨밸리 한인 사회 또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또 그 세대 간에도 서로 잘 이끌어주는 그런 실컨밸리의 한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요새 고생하고 계시는 실리콘밸리 한인의 이사장 우동욱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올림픽의 슬로건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의 욕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메달에 도전하는 선수들의 열정과 능력에 우리는 감탄의 박수와 환호성을 보냅니다. 승리보다는 참여의 의미가 있고 국력, 정치에 무관하며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하는 올림픽의 정신 바로 우리 체육인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신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에서도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질주하는 고귀하고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우리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모든 선수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메달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단은
실리콘밸리 한인 동포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이자 바람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동포사회의 모범이자 한인 차세대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의 한마디에 차세대 한인들의 비전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노력에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기념하며 또 나아가서 우리 한민족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쁘고 뜻있는 또 모든 한인 동포들이 하나가 되는 미주체전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 한인체육회 선수단의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와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년간 민주평통을 이끌어오시고 또 신지식인으로서 선정되신 또 샌프란시스코의 그 민주평통을 전 한국에서 굉장히 레벨업을 엄청나게 시켜주신 우리 정승덕 민주평통협의회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선 느낌이 좋습니다. 경영사님도 오시고 기념사님도 오시고 하여튼 성공리의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구본호 총영사님 계실 때 이쪽에서 아마 미주 그 체전이 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김암계 회장님 오실 때 그 회장님이 한인에 오셔서 90도로 숙여가면서 도와주십시오 하던 그런 광경이 눈에 서운합니다. 체전은 미주 체전을 유치해놓고 펀드는 안 나오고 그 당시에 김모 회장님께서 한 5만 불을 도와주셔서 성공리의 행사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체육인들의 멋있는 그 광경을 보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 시카고하고 뉴욕하고 결과에 의해서 불복종 멋있는 광경 그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실리콘밸리 체육인 여러분과 동포 여러분 평통회장 정승덕입니다. 오늘 미주 한인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행사가 열리게 됨을 적극 응원합니다. 또한 지역 한인회장을 역임하신 신민호 회장님께서 선수단장을 맡으신 것에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젊은 체육인 이상원 회장께서 실리콘밸리 회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것 또한 자랑스럽습니다. 한인 이민사를 살펴보면 체육인들이 한인들의 구시점에는 조직을 만들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육인 여러분들이 한인 사회의 기초를 다져 놓았고 하는데 의견을 달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체육인들의 열정이 한인 사회의 구시점이 되는 점과 젊은 활력을 한인 사회에 불어넣는 것이 체육인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번 미주 한인 체육대회에서 실리콘밸리의 명예를 걸고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지역의 위상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계기가 되시길 부탁드려봅니다. 또한 오늘 충족할 만큼의 지원이 만들어져 회장님과 단장님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체육대회 기간 동안 무탈하게 경기를 치르시고 많은 메달을 갖고 금이 환영하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타클라라 카운티 셰리프 수석 부국장으로 계시는 믹성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셨는데? 아 잠깐 나가신 것 같아요. 원곳으로 가셨나 봅니다. 좀 그럼 다음은 북가주의 길은 이분으로 거의 통하죠. 김한일 원장님. 김진덕 정규직재단의 대표로 계시는 김한일 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일입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체육회에서 시애틀 행사에 후원의 밤을 모시신 모든 동포 여러분, 귀빈 여러분, 각 단체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신 이상원 회장님 그리고 이모님에게도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년 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구글은 독도 코리아를 니앙크로 돌섬으로 잘못 표기해서 여기 와주신 모든 동포 여러분의 힘으로 10만의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 개 넘는 편지를 에릭 슈밋 구글 회장님한테 전달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또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반 정도에는 우리 한국 커뮤니티, 중국 그리고 필리핀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의 무양구 기린비를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10월 달에는 500명이 넘는 우리 한국 커뮤니티, 중국 그리고 13개 성노예단 커뮤니티가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여성인권 문제와 위안부에 대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빌보드를 세워 우리 한국의 위안부와 여성인권 문제를 또 주류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팬타운에 40개 되는 배너가 위안부에 대한 배너가 지금 재팬타운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다음 달, 이번 10월 달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21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십니다. 하나는 일본 정부로부터 진실적인 사과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위안부의 역사, 아파트 역사, 그리고 창피한 역사를 유네스코에 등재하여 우리 후손들이 다시 이런 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 주관은 지금 국가주 저희가 아닌 21명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관이고 국가주 그리고 다 저희들은 그냥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동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라인입니다. www.comfortwomenunesco.org에 들어가셔서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됩니다. 그때 거기 들어가면 이제 1불내라 4불내라고 가끔 애드가 나옵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애드버타이징 그걸 스킵하시고 간단하게 first name, last name 그리고 이메일 주소만 하시면 동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오프라인입니다. 이제 이걸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한국말로 되어 있고 위에는 밑에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번 위안부에 대한 것을 이 유네스코에 동참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이 뒤를 보시면은 이제 이름입니다. 한국말을 하셔도 되고 영어 일본말, 중국말 다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home address 아니면은 비즈니스 address,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8월 30일까지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9월 달에는 지금 우리 한국, 중국, 그리고 13개 성노예당한 커뮤니티 공동으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것을 가지고 가서 유네스코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아마 5만 정도를 아마 두 달 안으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서혜성 총감독님이 이종걸 대표님과 아마 위안부 할머니들 아마 TV에 나가셔서 해갖고 그쪽에서 거의 90만을 갖고 온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건 미국에서 지금 5만 정도만 해주시면 이제 한국에서 불씨를 해갖고 그쪽에서 태국을 해갖고 밀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동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패 증정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9회 달라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갖고 오신 김난전 전 체전 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동록회 제19회 달라스 체전단장 김남전, 귀하는 제19회 달라스 전 미주체전단장으로 본인의 일을 희생하며 헌신적 봉사로 미주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본회의 명예를 전 미주에 떨치는데 그 공로를 기하여서 그 공을 몸패에 담아 드립니다. 1919년 5월 11일 실리콘밸리 한인체육회 회장 이상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찍어도 돼요. 그래도 처음인데. 처음인데. 결국 꼭 찍으려고. 신문 나가서 찍은 거지. 처음이냐 처음. 그렇게 또 찍고 그렇게 말씀하셔 찍어야 돼. 다음은 남중국. 이쪽 카메라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어머님도 지금 오고 계시고요. 최경수 회장님, 전임 회장님. 공업회 증대가 힘이 센 것 같아. 아니 반사가 있다. 반사 쪽도 뭐 안 찍어. 대신하자. 공업회 오문 최경수. 귀하는 실리콘밸리 체육회 전임 회장으로 본 협회의 발전과 동포사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신 노고를 길이 간직하고자 회원 모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마음을 입회 담아드립니다. 2019년 5월 11일 실리콘밸리 한인회 체육회 회장 이상권. 저쪽 보시고 이쪽 김남전 씨하고 같이 찍을게. 한번 같이 찍으세요. 지금 그 장기련 전임 회장님하고 남중국 전임 회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 신민호 미주체전 단장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수 안 쳐서 마음에 안 들어. 내빈을 소개를 하라는 거죠. 지금 저기 선수 회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일단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회장님 나와서 도와주시고. 오늘 체육회 행사에 오신 우리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님 박준영 총영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 민주평통 회장님, 정성도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김진덕 이사, 죄송합니다. 전남의 이사장님, 김순남 이사장님, 오늘 돈 많이 받으셨죠? 늘 부모님을 상당히 사랑하시고 또 아직도 그걸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정말 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많이 못 도와드려 죄송하고요. 앞으로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저 실리콘밸리 한인회 이사장님 우동욱 이사장님이 네, 그리고 저기 빨간 옷 입은 분은 전인 실리콘밸리 한인회장 박연수 회장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는 남중대 회장님은 전임 한인회장이었고 이사도 하시고 지금은 뭡니까 재향군인의 간사 수습부회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은 우리 선기종 연예인 옆에 아 심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상기 지금 현재로는 실리콘밸리 한 이사님이시고 또 노인의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상당히 한인사회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저 박 회장님, 박성남 회장님. 예. 또 이 동네에서도 앞으로 많은 봉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우리 허진옥 지금 실리콘밸리 회장 대행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장 그리고 예, 여기 우리 정혜설아 변호사님 예, 제육회 이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지난 아까 오신 우리 최세경수 회장님 예, 다 아시죠? 그리고 서양수 회장님 예, 뭐 나왔으니 사실 소개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그 옆에 계시는 분은 부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 저 하혜원 체육회 재무 이사님이시죠. 예, 지금 수석 재무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돈 많이 모았죠. 상당히 궁금한데 체육대 가서 그 돈 나를 다 줘야 됩니다. 예, 우리 하혜원 위원장님이시죠. 아니, 예, 수석회장. 그리고 여기 김 김영식 우리 명예회장. 그리고 우리 예, 예. 인사하셨죠. 예, 했으니까 한번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 뒤에 계시는 저기 해병준우회. 해병준우회. 예, 해병준우회 회장님. 해병준우회 축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해병전회에서 우리 체육회를 위해서 천불을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예. 체육회와 해병대는 사실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사실 체육회에서 해병대를 많이 못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또 해병대 분들은 또 사과도 잘하시고 돈도 잘 벌고 또 우리 후배들을 많이 아껴가지고 항상 많이 도와주세요. 예. 네, 저희 협회장님들이 많이 참석은 못하셨는데요. 테니스협회 협회장님 김경섭 회장님. 테니스는 항상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시고요. 이번에도 팀이 미리 준비가 되셔서 메달을 획득하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김성철 배구협회장님. 복싱도 하셨고 배구 교육자 지도 생활도 하셨고요. 또 사모님은 밖에서 저희 업무를 도와주셨는데 시인이신 걸 오늘 저는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태권도협회 최성익 회장님. 선발전도 이미 치르셔서 선수를 다 확정을 하셨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술 시범도 보여주시고 격파 시범도 보여주시고 동영상으로서는 봤는데 상당히 멋있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옆에 계신 분은 저 학부모신데 아드님이 이번에 수영 선수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상 고등학생들을 위주로 저희가 이번에 선발을 해서 아드님도 대통령상 후보로 추천을 했는데 달라스대에서 또 좋은 성적을 받고 이번에 또 태권도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통령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추천이 되는데 체육회도 앞으로 장학사업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한인의 체육회에서 봉사하고 또 우수한 성적을 하시는 분들은 포상을 해서 나중에 대학 진학에도 또 도움이 되고 또 사회에서 받은 혜택을 본인들이 성장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저 뒤에는 저희 그 부회장님이세요. 김대영 부회장님. 김대현 부회장님은 휠체어 농구, 휠체어 테니스도 직접 해서 미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토너먼트도 하시고 또 이번에 장애인 체육회가 미주 장애인 체육회가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전 재미대한 체육회 회장님이시던 안경국 회장님께서 새로 단체를 설립하셔서 샌프란시스코의 강승구 전 한인 회장님도 부회장으로 봉사하시고 또 서청진 회장님도 봉사를 하십니다. 저희 부회장님도 같이 일조를 하시기로 봉사를 더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옆에는 박정국 볼링협회 회장님. 볼링협회도 꾸준히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특히 다른 단체들은 거의 남초 현상인데 볼링협회는 가면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또 부부세 옆에 그 볼링협회 회장님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다 같이 운동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이번에도 선수 또 선발을 다 하셔서 한 6분, 7분이 참가를 하시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네이션 이번에 또 많이 해주신 옆에 골프 잘 치시는 저 임진 사장님. 사업을 하시면서 힘드실 텐데도 500불이라는 큰 돈을 통쾌하게 또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금희 수영협회 협회장님.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시고 또 달라스 체전에서 저희가 수영으로 3관왕도 탄생할 정도로 이번에도 그전 멤버 위주로 한 7분이 젊은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메달을 많이 획득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 또 모닝뉴스 참석해 주셨고요. 다음에 야구협회장님, 두장훈 야구협회장님. 야구협회는 리그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전에는 재임하시기 전에는 두 팀이었는데 지금 여덟 팀이 활발하게 직접 또 소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이라고 야구협회 회장을 지금 6년째 운영하고 있는 라이언 두장훈입니다. 저번에도 참가해서 간단하게 인사드렸는데요. 저희가 7년 만에, 8년 만에 이렇게 미주체전 참가하는데 이번에는 꼭 메달을 아니더라도 1승, 뭐 메달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사이트도 잘 구축이 돼 있고 또 이번에 정예 선수들을 또 참가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렇지만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게 샌프란시스코 쪽으로도 참가를 하시면 어떠냐 제가 그래서 약 두 팀으로 권유를 드렸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실리콘밸리 한 팀으로 정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선수인데 무수한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 학부모들 소개시켜 드려서 그 친구들도 아마 조인 하시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리콘밸리로 출전하시는데 샌프란시스코랑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축구 같은 경우는 저희 50대 팀은 달라스 체전 때 샌프란시스코 선수들과 같이 한 팀은 그때는 선수층이 좀 얇아서 참여하면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 나머지 또 세 팀은 또 실리콘밸리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옆에 이제 저희 그 작년층이죠. 작년층 꿈하나 축구대의 회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이제 작년층 대표로 달라스 체전을 지금 준비하신 주영섭 저희 회장님. 그리고 그 옆에는 이현수 한민족 축구대의 지부장이시면서 또 그 이번에는 A팀을 맡아서 감독직으로 수행을 해주시고 사실 이번에 저 이렇게 팀들이 많은 선수들이 오시면은 오히려 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도 옆에 두 분이 또 같이 오셔서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너무 기회였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서 마음이 좀 아픈데요. 또 이번에 같이 또 축구를 잘해서 A팀으로 가시는 희성군, 그다음에 성중군 아주 축구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그 작년팀 도와주시는 이준규 그리고 노년팀은 아니죠. 시니어팀은 서양수 명예회장님께서 지금 준비를 하셔서 원래는 저희가 버스로 또 이동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밴으로 또 이동하자고 아까 장기련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버스로 또 이동을 하셔서 시니어팀들은 준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팀만 해도 한 저희가 세 팀이기 때문에 55명 정도 참가를 하시고요. 또 다른 팀들 다 해보면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선수단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히 고무적인 거는 이렇게 각 협회별로 지원 준비를 하시고 애로사항은 또 저희한테 말씀을 주셔서 협회가 활성화되면서 또 저희가 그 재미대한 체육회 또 다른 단체들하고 많이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요번에 해단식이 끝나면 또 2년 후에 뉴욕에서 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길지는 않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번에 지금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또 다음번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협회 위주로 진행이 되게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협회장님들 중에서 또 소개하거나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그리고 건배사 차례가 남았는데 네. 이건 제 업무입니다. 네네. 네, 최경수. 예, 제가 그 공자님이 큰 산을 옮기려면 작은 돌부터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후원의 밤이 시애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한 작은 돌을 옮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골프대회 또 출정식 그 이후에도 계속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배사는 우리 최경수 회장님이 하라고 우리 이상훈 회장님을 강력하게 믿고 있는데 예. 건배사를 부탁드리기 전에요. 먼저 그 앞에 있는 와인이나 좋아하시는 소주나 맥주를 따라서 따는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 물어보죠. 아무 정답 물어보죠. 많은 건 하는 게 아무 조금 늦죠. 와인이 좀 늦어요. 아무 와인 좀 와인. 한 대만 좀 먹어요.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도 이사장님 건강해 줄 테니 튀어 보자고요. 한번 드셔 보세요. 제가 한번 드셔 보세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네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 예, 다 준비 되셨죠? 준비 됐나요? 네. 제가 여기다. 자, 오늘은 제가 건배사를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 체육회 파이팅 하면은 어떻게 파이팅? 위하여 좋습니다. 위하여. 자, 실리콘밸리 체육회 파이팅! 위하여! 한 번 더. 실리콘밸리 체육회 파이팅! 위하여! 감사합니다. 식순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큰 힘을 우리 체육인들이 좋은 성적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